사무실 나섰는데 갑자기 점점점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남성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문짝과 남성을 향해서 돌진. 자, 문을 닫지만 저렇게 쾅 치고 가버리면서 뒤로 날아가 버린 저 남성. 좀 아이고 세상에. 자, 문을 팡 치면서 그 충격의 남성은 뒤로 저렇게 아이고 세상에 좀처럼 너무 아파서 그런지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저 남성분이 재빨리 진짜 이때 자 오니까 했으니 망정이지.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된 거죠. 지금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. 이 아마 주유를 하고 아니면 주유를 하려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대로 돌진하면서 충돌했던 사건입니다. 그래도 조금 피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지금 후방 십자인대 파열, 뇌진탕 등으로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. 재활병원에서 8주 추가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장애가 또 영구 장애 소견도 받았다고 합니다. 어떡해. 다만 수술하지 않고 회복 중이라는데 운전자가 80대라고 해요. 아이고. 이렇게 사실을 알고 사고 난 걸 알면서도 저 앞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 파손 상태만 살펴봤다고 그러고 주유소 직원이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. 나중에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집행유예 나왔다고 그러고요. 좀 이렇게 이거 사고 어떤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진단이 아닌 소견 연구장에 진단 소견 받았다고 합니다. 이거는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다시 진단 받으면 됩니다. 그래서 손해배상 제구도 가능하고요. 그렇지만 이제 형사 사건은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형사 소송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